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5, 6월 달, 오늘이 이제 7주 수업인데요. 이제 7주, 8주,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이어서 7월, 8월 이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요청이 와서 7월, 8월 안내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아마 학원이라든가, 또는 뭐 유튜브 혹은 뭐 네이버 이런 쪽에 이제 검색창에 올라가는 영상일 텐데요. 그리고 그 자료일 텐데요. 그대로가 한번 쭉 읽어볼 거예요. 이게 이제 7월 강의 안내인데, 헤드라인은 이제 적중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매년, 굉장히 좀 늘 두근거리고 떨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을 1년 내내 가르치고,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책 보고, 또 관련 자료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처럼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그러한 그 느낌 그대로 가려고 하고요. 그런 결과입니다. 이게 작년까지의 내용이요. 자, 그래서 이제 7월, 8월 강의가 토요일날 항상 수업을 합니다. 미술은 토요일날 수업을 하고 제목 자체를 적중 예상 문제 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요게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 가는 것만 문제를 만들 겁니다. 현재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요. 하나하나 만들고 있고 좀 여유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막 급하게 만들지는 않고요. 8주, 7월 8월은 8주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기출문제랑 난이도를 맞춰서 가겠습니다. 영역별로 서양 미술사는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 물어보는 방식대로 만들 거예요. 뭐 배경을 물어보는 영역 미술사면 그 배경 물어볼 거고 또 이제 새로움의 충격을 물어본 문제이면 새로움의 충격을 물어볼 거고 그렇게 물어보는 방식대로 물어볼 거고요. 심지어는 물어보는 문장 자체를 비슷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랑 비슷한 형태로 문제가 될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 풀었던 우리 문제의 문장 물어보는 방식이 비슷하게 시험에 나오도록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첨삭은 늘 연구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 찾아오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계속 찾아가면서 계속 첨삭해 드릴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해나갈 거고요. 스터디는 지금 잘하고 있는 저는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혹은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는 이 스터디가 본질이 아니라 합격이 본질이잖아요. 이 합격을 위해서 스터디는 보조적인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 새로 결성할 수 있고 또는 그대로 이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이어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침 산뜻 말을 좀 만들기 좀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학원에서는 굉장히 좀 뭐 영어로 막 이렇게 아침 일찍 시작하는 아침형 뭐 강의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이성적인 것 같고 감성적으로 바꿔라 그래서 이제 감성 포인트로 좀 바꿨는데 아침에 이렇게 좀 산뜻하게 좀 일찍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당하는 영역 왜냐하면 7월 8월은 영역별로 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1주차는 미술교육론 미술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그 영역별로 중요한 이론 정리를 아침에 잠깐 한 30분 정도 할 겁니다. 그 영역에서 중요한 것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잡아나갈 거예요. 좀 부담 없이 이렇게 산뜻하게 해나갈 거고 또 마인드맵도 좀 보면서 이렇게 할 거고 그게 아마 이후에 9시 반부터 풀어나가는 문제풀이에 적용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안 들으면 문제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테고요. 요거를 좀 보고 정리한 사람들은 아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라고 조금 좀 편안하게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될 거고 요거는 수강생들은 그냥 무료로 진행을 해 나갈 거고 요거는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이후에 수업이 끝나면 아마 학원에서 요걸 아마 유료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혜택 받는 거, 이왕에 이제 준비된 거, 여러분의 준비니까 잘 그대로 좀 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늘 해왔던 것처럼 패키지가 아마 이제 구성된 것 같아요. 학원에서 이렇게 요 가격대로 이렇게 15%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요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 합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 실전 문제, 동영 문제 수준으로 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좀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좀 뭐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왕이면 좀 쉽게 가자.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가고 암기가 안 되면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재미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문제는 사실은 첨삭이 필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썼던 문장들이 정답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매주 해결해 드릴 거예요. 개별 첨삭 혹은 모듬 첨삭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주는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미교론부터 해서 표현 영역, 미술사, 미학 이렇게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대로 지킬 겁니다. 이대로 지키고 수업 설명은 조금 약간 편안하게 오락가락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전 주에 풀었는데 해결 안 되는 거 다음 주에 또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주의 문제가 좀 어려웠다. 그럼 그 다음 주에 그 문제를 좀 쉬운 걸로 다시 풀어서 더 문제를 더 드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나갈 거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쯤에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공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갈 거고요. 그 다음 주 이제 연간 강의로 보자면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 이어나가고 나가는 그런 흐름상에 있어요. 현재가 5, 6월 달. 그래서 이제 핵심 문제를 80제라고 했는데 매주 한 11문제씩 풀고 있으니까 80점 넘어갈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7월, 8월도 실전 문제랑 동일하다고 했지만 문제 수는 많을 거예요. 많이 연습을 시키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형이 12번이면 좀 더 주고 싶을 때 12-1, 12-2 이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 기입형도 기역, 니은일 경우인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하여 막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외형상은 실전 문제지만 문학수는 되게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많이 주고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보는 게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3, 4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5, 6월 달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7월, 8월 예상 문제 풀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요게 7월, 8월, 9월, 11월, 10월, 11월까지 11월도 4주 꽉 차게 수업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23일이 토요일일 경우 시험이 D-Day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우리가 한 번 더 마지막 정리, 총정리하면서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1월도 꽉 차게 매년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새로울 것도 없고요.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요. 매년 11월 달도 시험에 임박할 때까지도 계속 공부하고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좀 더 정리해드리고 시험장에 이렇게 같이 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월은 2차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프린트물이나 혹은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가 있을 테고요. 우리 카페에도 올라가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고 7월, 8월 그렇게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